불편한 주제들에 대하여 토크한다. 오늘 영상을 봤는데 내일은 사라질지도 모르는 뮤직타기 토크쇼. 불편한 세상 편하게 살자. 불편사! 키 163cm 100억 자산가인데 존모신 남자친구네. 키 183, 꿈꿔왔던 이상형의 평생 월급이 180만원입니다. 아, 180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깔끔하게 후자로 갑니다. 제가 오늘 많이 볼게요. 후자? 진짜? 외모가 중요해요? 응. 근데 평생 180인데? 근데 내 이상형이잖아. 난 좋아. 나는 열심히 일할 때 그게 원동력이 생기지. 어때 너네는? 전 당연히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전자? 왜 하지? 163이면 너네보다 작은 건데? 상관없어. 상관없어. 야, 키가 밥 먹여주냐? 그래. 돈이 밥 먹여주지. 진짜로? 그치. 그 외모 질려요. 아, 근데 못생기거든. 아, 야, 야. 존못이야. 종이 안 질리잖아. 존못이야. 존못인데? 어? 여자들이 꼽는 이 남자랑 키스 못할 것 같아 하는 정도의 이제 얼굴. 임대 천억 있어. 100억 고민하냐고. 야, 무조건 전자야? 어, 난 무조건 전자. 왜냐면 후자였으면 나 안 만났지. 어? 근데 그렇다고 네가 전자로서 만난 건 아니야? 그렇지. 전자를 만나고 싶겠지. 약간 섞였네 재열이가 여기. 안 좋은 건가? 존모세 월 180 섞였네. 존모세 월 180. 야, 섞였다. 아니, 야, 더 안 좋아. 존모 돼지의 빚 마이너스 몇 억. 이러니까 사람들이 널 파는 거야. 제일 이상하다 그러고. 어쩔 수 없이 현실을 그렇잖아. 쟤는 빚도 없지, 얼굴도 이쁘지. 박치고 전자가 아니어서 오늘. 너 혀도 오는데. 내가 왜 이게 계속 고민하는 거야. 사람들이 가끔 그런 데 그러지. 제이한테 절대 헤어지지 말라고. 아. 저 남자 밖으로 방생하지 말라고. 방생하지 말라고. 자, 이거를. 남자 버전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. 네, 네. 외모는 탑 연예인급이네. 아, 탑 연예인? 뭐? 민지, 뉴진스 민지 갈게요. 불쌍해 뉴진스. 빚 2억에 알코올 중독인 상태예요. 아, 씨발. 아, 마이너스 2억까지 괜찮은데? 어때? 금방 아플 것 같은데? 알코올 중독이 얘 제네 정도에 얘네보다 한 단계 위에. 한 단계 위로 가야죠. 여기서 미면 어떻게 될까요? 알코올 의존증. 의존증. 완전 의존. 벌세스. 네. 외모는 평범. 하지만 천사 같은 성격의 재벌집 딸. 오! 오! 평범은 언제? 요 정도예요? 기현님보다 더 떨어지는 이제. 오, 어느 정도인데? 재벌 딸 아니야? 그러니까. 내 상황이 그래서 그런가? 사실 남자는 외모가 막 돈이 많아도 외모가 아니면 못 만난다는 사람 많잖아. 아니, 외모가 너무 별로면은 좀 그럴 수 있는데 평범하면은 외모가 구려. 평범이 아니라 구려. 아. 근데 재벌 딸이야. 성격 좋고 이렇게 가져야 될 거야. 아, 네. 외모가 구려. 그러면 좀 힘들 것 같긴 해. 너 전자야, 후자야?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제이가 전자야. 알코올 중독에 마이너스 2억 제외하고 얼굴 이쁘고. 근데 제이가 빚이 2억이 있는 거야? 어, 2억 있어. 남자는 여자가 돈이 많아도 외모가 구려버리면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. 차라리 좀 전자가 낫지 않을까요? 저는 진짜 가식 도는 게 아니고 저 진짜 둘 다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. 나 외모가 아무리 이뻐도 성격이 별로 안 끌려. 근데 조금 성격이 진짜 매력 있어 보면 좀 끌린다? 완전 싫어하는 스타일이야.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외모가 존나 구리다는 게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구림이 아니고 타고나게 구린 건 어쩔 수 없잖아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타고나게 구렸는데 잘 꾸며. 그냥 괜찮아. 매력적으로 느껴져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야. 희연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. 근데 그렇게 생겼는데 성격이 매력있고 만약에 자기를 너무 잘 꾸며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해 열심히. 그럼 괜찮아 나는. 근데 만약에 골라야 된다면? 둘 중 골라. 고르면 나 무조건 민지. 무조건 민지. 남자는 내 외모가 더 맞았다고 그러면 궁금하다. 좀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? 자, 1번은 민지, 2번은 재벌. 자, 1번 누구죠? 하나, 둘, 셋. 2번, 하나, 둘, 셋. 와, 현실적인 사람이 존나 많네. 2번이 더 많네? 어, 우회다.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. 돈을 사.
돈 때문에. 근데 알콜 중독이랑 빚이 같이 있어요. 아, 그게 싫어요 위에 게? 싫어서 피하는 거야? 네. 커버가 안 돼? 제가 커버가 안 돼. 아. 왜 아, 알코올 중독 이 사람들 많이 봐왔으니까. 뭔지 알겠다. 걔 안 봤으면 몰라. 아, 너무 그동안 많이 봐왔어. 너무 많이. 가족청을 너무. 이 사람들은 풀소스를 보잖아. 아, 풀소스를 봐야 볼 수 있겠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습니다. 저희도 살린 거예요, 여러분들. 뭔가 다 돈이 아닌가? 근데 남자들한테 이성의 재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. 그런가? 어. 우선순위가? 있으면 좋은 건데. 그러니까 굳이 막. 외모가 더 중요한 것 같아. 근데 그게 나이에 따라 좀 다를걸? 나이에 따라 아직 어린 편이잖아, 20대잖아. 결혼할. 돈에 뭐 그것도 없고, 압박도 없고, 뭐 현실이 뭔지 몰라. 막 집에서 해주는 밥 먹고. 그치. 부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? 부사장님! 선생님, 여자를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돼요. 네. 1번. 진실, 응. 1번이 좋은 것 같아. 아 뭐야? 결론 났어요. 남자는 나이가 어떻든 돈이 아니 외모가 중요하다. 아 뭐야? 여러분들 이제 여자분들은 이걸 보고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모를 가꾸려고 생각해. 아 빚을 2억을 내더라고. 빚을 2억을 내면 내가 재벌 여자를 이길 수 있는 거야. 예쁜 것도 예쁜 것도 내가 봤을 때 사랑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 같아. 평생 살 수 있냐 없냐. 못생겨도 사랑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랑하기 힘들면 좀 진짜 괴로워. 되게 괴롭다.